켜진 건가? 어, 켜진 건가? 어, 헬로, 안녕. 안녕하세요. 저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? 놀러 왔어. 안녕. 아, V라이브를 키려다가 신주쿠를 간다고? 소한테 먹이 주고 왔었나? 아, 시골 갔구나. 어, 나 소 염을 한 번도 줘본 적 없는데. 사람이 많이 있네요. 추석이라 없을 줄 알았는데. 아, 엄청 더워요. 아직 셔츠 입을 날씨가 아닌 것 같아. 셔츠 입었는데 너무 더워.
응, 방송 나도 봤지. 방송 봤는데 와 사람 진짜 많다. 저 남해 처음 와봤거든요. 지금 남해 왔어요. 남해. 남해 와가지고 독일 맥주 먹어. 독일 맥주. 누나가 맥주 한잔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카페에 왔어요. 펍이라고 해야 되나? 소세지도 먹고 싶다고 해서. 펍 왔습니다, 펍. 독일 마을이 생각보다 좋더라고. 사진 찍으신다고 바빠요. 근데 여기 오면 진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찍어도 다 예쁘게 나와. 오늘 여기서 찍은 사진 트위터 올릴 건데 카메라 찍혔구나. 봤는가 보네. 연예인인데? 아 나도 보고 싶다. 보고 싶네요.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오래 못하겠어. 다른 사람들 나오면 안 되니까. 어서 보내십시오. 행복한 추석 보내요. 네. 저는 이제 갑니다. 안녕. 아, 인스타 라이브도 생각보다 편하구나. 추석 잘 보내세요. 네. 추석 잘 보내세요. 내일 봐요. 안녕.